네, 이제 저희도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네. 네, 전장이 골스카야 인더스트리 오. 단체로 한번 싹 다 뛰어내렸네요. 네. 반성하자. 네. 그럼요. 찬물에 냉수 마찰. 아, 그럼 준바 준바 선수가 지금 혼냈어요. 어. 너희들 이런 식으로 준바가 시킨 거구나 이거. 네. 너희들 이런 식으로 네. 끝날 거야? 네. 이따위로 할 거야? 이따위로 하면 내려갔다 와. 네. 준바가 시켰어요. 네. 이거. 냉수 마찰 하고 와 이러고. 아 이게 그냥 네. 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완전 얼음물입니다. 네. 소위 이제 1박 2일 메타라고 해서 예. 그렇죠. 네. 이제 보통 불복 메타. 입스 메타. 그렇죠. 한번 심심할 때마다 그 항상 한번 들어갔다 오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정신 한번 차리고 다시 한번 또 수비해 줘야죠. 아 그럼요. 준바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준바가 시킨 게 확실해요. 이거는 100%예요. 100%입니다. 게임 잘하면 형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자 루나티카이가 공격 그리고 콤팍스틸식스 수비인데요. 자 명훈이 이번에는 겐지 겐트윈을 들고 있습니다. 수비지만 오, 그리고... 오 이태준 겐지 오, 오, 태지 야 태지 나왔어요. 태지 태지 예 굉장히 마음 고생 많이 한 태지거든요. 아니 우리 태지가 돼야 될 텐데 맞습니다. 예. 정말 그 또 오랜만에 꺼내던 만큼 아 그럼요. 일단 에스카 선수 때문에 아 에스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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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잡아요. 그럴 것도 없어요. 해결책은 에스카. 벌써 에스카 2킬. 네. 와 오 이태준 한 번에 네 잠시 잤습니다만 이건 피곤을 푸는 거고 네. 네. 1합에 뚫었기 때문에 기세는 룰라테카이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너무 쉽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콤박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수비임에도 불구하고 진입 조합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 보자마자 진입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줬지만 예. 아 에스카가 너무 그러게요. 시작 2킬인데요. 네. 잘 잡아줬습니다. 일단 루나티카의 이태준 선수는 궁계지가 30% 네. 평화 메타거든요. 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카 선수가 그렇죠. 불을 뿜어주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 좋고요. 자 미로 여기서 미로 강병승 선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지금 수면초 네. 맞은 겁니다. 네. 좀 에스카 선수를 오. 그렇지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해줬어죠 이런 거 네. 리즈도 체력 없었는데 결국 잡고 빠졌고 이태준 좋아요. 자 이번에 한번 이태준 킬맛이 봤습니다. 네. 지금 하면 일단 명훈이 전에 이 정도만 하고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각을 봐야죠, 루나티카이. 네네. 궁극기 같은. 자, 그러면 한번 막아내는 컨박스 T6 그러면서 잠수 더해 그리고 리즈까지 궁이 들어갔고 네. 명훈도 옵니다. 이게 이번 턴에 미로 선수가 상대 겐지만 물어주고요. 그러면서 겐지가 맥크리를 못 보게 한 다음에 황해의 모험자로 측면에서 이거는 대박 공을 지금 노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오, 돌아요? 돌아서? 아, 근데 걸렸어요. 네. 네.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만. 안 걸렸으면 이거 뒤에가 성의 몸짝 키고 뭐 디나이네이드 안 아프고 잘라버렸을 수도 있고 자 명훈 용검 나노 용검이죠? 예. 자 이태준이 용검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딘이 먼저 옮겼죠? 네. 일단 나노 용검으로 앞에 거? 네 아주 많은 용검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이거 네 체력 보강. 자 그러면서 에스카를 쫓아내는 컨박스 T6 루나티카이는 지금 공격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다 모아서 한 방만 뚫으면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이 조금만 더 모으면 됩니다. 뭐 이걸 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악만 하면 되니까 네. 자 5공입니다. 자 5공이면 지금 아 경수가 근데 이게 원시의 분노가 빠질 다음에 그렇죠. 네, 원시의 분노를 그냥 썼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네. 아 결국 킬까지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원시의 분노가 빠졌다는 건요 이건 네. 공격 신호를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타겟 들어가야죠. 자 빈 공간을 만들어줬고 자 준비가 찾는 킬샷 그래도 아직 조금 더 봐야 돼요. 옆에 가지고 없기 때문에. 까지 썼고요. 네, 궁이 들어갔는데 이게 용검이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그렇죠. 이태준. 근데 지금 컨박스 T6는 소리방벽까지 썼거든요. 아, 준바 선수가 진짜 완벽한 중력자 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요. 팀원들과 연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이태준. 없어요. 오, 이태준. 자, 겐지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죠. 네, 강 선수가 가까이 오래 버틸 수 있게 했는데. 루나티카이가 썼습니다. 자 감수 그러나 나노 받았고 버티죠. 네, 아직 시간이 많아요. 근데 두 칸에 와 오, 감수. 네 황해의 무법자 에스카 각쪽 쪼개내기 지금 뒤로 빠지면 이거 세 칸 먹힙니다. 너무 빨리 모아요. 예. 서로 지금 태준도 나왔어요. 용검 자 근데 이게 없는지 이태준 와 지금 놀란 거 보세요. 놀랐어요. 아니 태지가 네. 예. 예. 아, 지금 이태준 얼굴 표정 이태준 살짝 웃었는데 지금 못 봤어요. 팬들이 보고 또 이제
세계의 오버워치 팬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태준 선수가 살짝 네. 약간 의식할 때 표정이 있거든요. 류또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류재현이 또 화가 났다. 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보다도 해맑은 미소를 저는 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아, 네. 행복한 표정. 네. 우리 태지가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우리 이태준이 잘하는 거에 더 행복해하는 선수가 류재훈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만들어냅니다. 아, 반면에 쿤박스 쪽에서는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표정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표정으로 드러나고 있고 네. 조금 더 포커싱에 신경 쓰고 연계 플레이를 중점을 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루나티카이가 수비, 쿤박스 T6가 공격입니다. 자, 루나티카이 이태준 선수가 이번엔 트레이서로 또 바꿔왔는데요. 네. 확실히 그런 조합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던 포커싱, 즉 한 명의 키를 확실하게 따내는 능력에서 컴파스 틱식스는 상대적으로 아쉽네요. 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감수 선수도 그렇고 준바 선수도 하지만 그거 좀 실수를 한 거거든요. 중력자탄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예, 그렇죠.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면으로 약간은 따로 노는 그런 모습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부터 차가운 물에 입수하고 시작했던 컴박스 T6. 네. 한 번 더 해야겠어요. 네. 자, 지금은 네. 겐트윈을 잡아놓고 지금 컴박스 T6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박스의 조합에서 지금 이 겐트윈 조합이 그래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조합인 네.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려면 사실 명훈, 리즈 이런 선수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준바 선수라든지 로봇번치 월드컵에서 막 진짜 여섯 명 같이 묶는 네. 네, 중력자탄 막 이런 거 막 그 네. 너무 멋지게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네. 기왕이면 킬로 연결이 자, 미로가 만들어줘야죠. 미로가 다 봤어요. 뭐뭐 네.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다 봤습니다. 자, 지금 자리 잡고 있었고요. 자, 봤죠? 야, 여기서만 또 창문으로 네. 보고 있었어요. 자, 정말 김민한 역시 윌스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위에서 예. 명훈 선수 아, 이거 명훈 선수 필수죠. 없잖아요. 이거 진짜 짠짠 뭐 살았어요? 네. 네. 체력 완전 아슬아슬했는데 살았습니다. 자, 미로 근처 고립될 수 있어요. 유재영이 또 잘 봐줬고 네. 결국 체력 회복하죠. 이태준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겐지를 좀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미로 선수라서요. 네. 이것도 강벽 들어오는 타이밍 너무 좋았고 그래서 준바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루나티카이 선수들이랑 경기를 하다 보면 네. 상대 겐지가 무섭지가 않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 막아줄 걸 알기 때문에 상대 겐지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미로 선수와 류정 선수 때문인데요. 네. 특히 류정 선수의 아나로 인해서 그 캐리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하지만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카드를 꺼내든 컴박스 T6라서 이번 턴의 나노용검 이걸로 한방에 그냥 끝내야 됩니다. 네. 자, 리즈도 벌스 폭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오파로치까지요. 자, 명훈. 에스카 블록 가는 거죠? 자, 용검. 네. 에스카 찾아야죠. 에스카 용검 보고시 갈리죠 지금. 예, 예. 자, 에스카는 명훈을 끊고 이쪽에 나눠받았어요. 에스카. 자, 또다시 에스카 선수를 못 잡고 겐지 없으면 하나까지. 네. 겐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뭘 보이면 뻥 생깁니다. 방심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랑 우와 차르샤리야 좌우 아이고 우리는 트레이서만 있는 건 아니다. 네. 예, 오파라치가 뒤에서 저격. 자, 숨겨진 딜러. 예. 약간은 어쨌든 따로 놀면서 무리하는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감 선수랑 오퍼로 선수가 안쪽에서 또 키를 내주고 있는 거라서. 하지만 든든한 미로가 여기저기 점프빼고 오버로 냅니다. 이태주까지. 네, 뚫었죠 이거는. 예, 거의 네. 뚫었죠. 리스폰이 꼬여서요. 이거는 달려와봤자 의미가 없고 최대 시간을 벌면서 다시 한번 궁계질을. 루아티카이는 뭐 궁극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리즈 상대 딘을 잡는데 역할을 해주면서 본인 궁도 채웠고요. 사실 아까 전에 에스카 선수가 리즈 선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감 선수라든지 오파로치를 상대해줬으면 네, 더 소리했을 텐데 남자의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딸피는 네. 무조건 우리가 쫓아가겠죠. 최고의 실식이니까요. 아, 그럼요. 예. 예. 어느 것보다 강력한 실식입니다. 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네, 더 본능이죠. 아, 예. 네. 자, 일단 이번 턴에 한 방에 뚫어내게 되면 시간이 얼추 남은 시간이 비슷한데 사실상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한 두세 번에 걸쳐서 뚫어야 되거든요, 이거. 포지션도 또 잘 잡고 있는 상황이고 미로 선수가 계속해서 안하고 채워주고 어그로 플레이 계속해주는데 이게 잡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죽지 않는 것이 잘 도망가요. 예, 아나와 이런 호흡이 좋아서 류재홍 선수가 또 살려줍니다. 계속 뒤를 봐주고 이거 있습니다. 보세요. 자, 공도 네. 돌아왔죠, 류재홍. 킬하죠, 딜하죠. 네, 이것저것 다 하는 류재홍. 어쨌든 본인은 원시의 분도 빨리 채울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사용을 해주면 상대방 교란해주고 시간을 늦추겠다라는 네. 생각의 기술이었죠. 입구 쪽에 미로가 계속 비벼주고 있었고
네. 반면에 지금은 이제 컴팩트는 되게 잘해주는 게요. 상대 팀도 공이 쌓이겠지만 우리는 6개의 공을 빠르게 모아서 이번 턴에 끝내자라는 거거든요. 네, 다 왔어요. 소원 빌어야죠. 이거는 붙이고 가야 돼요. 자. 네, 여기서 한 번이면 됩니다. 눈보라 아직 없어요. 근데 싸우다 보면 생깁니다. 눈보라. 네, 에스카 바꿨어요. 여기서 준바 선수가 생존을 좀 하면서 이태즈 펄스 폭탄 결국 준바에 잡습니다. 지금 빼야죠. 궁시면 안 됩니다. 리즈 궁 던지면 안 돼요. 네. 딜러 그냥 깔끔하게. 예. 시간 아직 여유 있어요. 깔끔하게. 와, 오늘 이태준 선수도 컨디션이 진짜 좋네요. 정말 잘하는데요. 트레이서도 네. 잘하고 겐지도 잘하고 로드워크도 잘하고 안정적입니다. 그 분장실에서 류재웅 선수하고 김인재 선수를 만났는데 진짜 이태준 선수 연습 많이 한다는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 역시 노력하는 사람 예, 빛이 네. 납니다. 6개의 궁이지만 이거 눈보라가 어떻게 볼지. 그렇죠. 눈보라를 한번 빼고 다시 한번 살짝 뒤로 물렀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괜히 눈보라에 다 들어갔다가 얼면은 궁만 쓰고 망하는 싸움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눈보라가 폭풍을 불러오는 네. 거예요. 특히 나노 용검 쓰려고 하는데 다리가 얼게 되면은 게임 끝나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아, 네 발목으로 붙잡자. 궁 채우는 필요 없이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아, 눈보! 아, 그리고 타이밍 좋아요, 토비! 자, 눈보라 안쪽에서 오, 들고 오, 명호, 명호! 오, 오, 좋아요, 좋겠는데요? 준비해요! 셋까지! 아주 좋은데요, 명호? 네! 다리가 안 얼었어요. 예. 여기서 이태준도 잡혔고 미로 혼자예요. 미로 선수가 원시브도 치고 버티기 전 뒤에서 삽니다. 걱정이 아 지금 아직까지 포인트가 올라가질 않고 있었어요. 네, 한 칸도 못 먹었어요. 게이지가 안 올라가. 게이지가 안 올라가요. 네, 하지만 준바 선수 유재용 기반을 바꿨어요. 네, 원시브도를 밀어내면서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 감소. 네. 포인트가 빗나갔습니다. 리즈. 자 결국 1구간도 차지 못했는데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루나티카 이도 네. 이번 턴은 정말 이보다 더 큰 위기가. 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 1번장 아 이제 지났습니다. 한 칸이 이제 지났고 네. 뒤에 이건 중력자탄 아 연계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연계도 안 됐습니다. 네, 방금은 그러네요. 이러면 결국 뚫어내는 그림 같거든요. 에스카 선수의 네. 눈보라도 멀었고요. 최대한 오래 비벼야 돼. 시간 차이 벌려야 돼. 열심히 비비고 있어요. 용검 또 왔어요. 용검 또 왔어요. 아 떨고 오 명호 자 컴팩트 식스 중력자탄까지 연계했고 이번 경기는 날카롭네요. 네. 겐지가 확실히 날뛰고 있고 이태준 펄스 폭탄까지 썼습니다만 다 왔죠? 잡혔죠? 어, 근데 진짜 많이 비볐습니다. 거의 1분을 비벼냈거든요 지금. 네? 결국 예, 잡아갑니다. 두 팀 다 잘하네요. 2분 16초. 예. 네, 두 팀 다 확실히 잘하고요. 잘하는 팀들 경기할 때 보면요 항상 여기가 오른쪽이 아파요. 아, 정말 쫄깃한 이런 승부. 시간 차이는 납니다만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결국 뚫어내는 데 성공을 했네요. 그렇죠. 사실 오늘 저희가 뭐 두 번째 세트에 네. 생전 처음으로 연장전까지 가고 그리고 볼스카야에서는 1, 2라운드 만에 끝나지도 않고 맞습니다. 아유 정말 치열합니다. 네. 사실 A 지점에서 루나티카이가 조금만 시간을 더 벌었으면 몰랐는데 어쨌든 이 쿤박 세트6에는 이 명훈이 승리의 키워드를 주고 있지 않나. 나머지 선수들은 이미 뭐 다 잘하고 있는 느낌인데 명훈 선수가 확실히 어느 정도 캐리성을 발휘를 한다거나 못하거나에 지금 승패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네. 명훈 선수에게 어깨가 무거울 수가 이게 있네요. 네. 정말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딜러가 디피스 영웅을 다루는 선수들의 숙명이에요. 그렇죠. 예, 가장 튀는 거고 킬과 연관되는 건 역시 디피스 영웅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었고 방금 전에 굉장히 훌륭했었는데 아, 또 계속해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관건이겠네요. 그럼요. 사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네. 과대를 해도 그렇고 결국 좋은 딜러 있는 팀이 이겨요. 어쩔 수 없어요. 네. 리즈가 사실 이 맵에서 LW블루가 보여줬던 박티건 존인데 가져왔다가 가요. 가요. 나오네요. 불사 전략. 겐지 상대방이 수비 겐지 안 쓴다거든요. 네네네. 워낙 잘 안 하니까. 네. 실제로 수비 겐지는 잘 안 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리즈 먹힐 수 있어요. 뭐 이거 먹고 왼쪽 2층으로. 올라가서 대치 되면 이거 라인하르트도 없어서 대치 아예 안 돼요. 이렇게 상대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여기서 잘 잡으면. 여신. 자 잘 잡았어요. 여기. 푸시. 라인이 봐지만 알고 잘 안 보여서. 근데 이거 1대1 서로 안 왔어요. 서로 안 왔는 상황. 네. 자 리즈 체력. 그 잘 안 보여도 잘 안 보여도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럼요. 앞에 라인하르트 때문에 전혀 안 보여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막았어요. 결국 잡아내고 더헬만 남습니다. 네. 사실 조금 시야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지? 잠깐만. 분명히
바스티온이었지?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가 막았지? 네, 예, 예. 네. 그런 느낌이죠. 정말 게임에 빠져있는 예, 그런 류정 선수의 모습 매력적이네요. 귀여워요. 지금은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앞에 있는 라인하드 감 선수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이거는 못 때렸어요. 예. 네. 시계가 좀 불투명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건 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지켜주긴 한 지켜줘야 되니까 또 어쩔 수 없죠. 자, 리즈 83퍼까지 일단 채워놓은 상황에서 네. 안쪽에 자리 잡습니다. 그 위험해요. 안전한 길을 열어둔 다음에 하는 건데 이거 들어가도 이거 확인지네 이거. 야, 이거 못 들어오게 예. 만드는 게 화끈하게 앞라인이 가져야 됩니다. 네, 자, 뛰어들어요. 미로가 뛰어들어요. 와, 그 와중에 뒤로 돌아왔어요. 뚫었어, 그냥 이태준 가져오고 이태준 미로 내는 이태준. 아, 이태준이 한 순식간에 4킬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유지가 나도 갔고 슈퍼 바스티오디 나도 갔고 나노 도차 나노 도차 점프. 아직 안 끝났어. 네, 지금 끝나요. 자, 끝은 있죠. 네, 그래도 합류 타이밍이 훨씬 빠르고 에스카 체력 없죠. 지금 명철한다. 그래서 빨리 바꿔서 뛰어와야 되고요. 자, 결국 끌어냅니다. 에스카까지 돌아낼 수 있어요. 공격이 훨씬 가깝습니다. 네. 오, 네. 자, 그러나 나노 받고 네? 잘 도망갔어요. 잘 도망갔어요. 체력 받고 준바 선수 못 먹었어요 이렇게. 자, 미로가 끝끝내 나노 받은 역할을 한 번을 해냈고 진짜서 미로? 미로가 이것도 결국 해내는 분이죠. 미로 이태죠. 정확한 점프. 끌어냅니다. 점프팩의 대가. 예, 예. 네, 점프팩의 진정한 다리 이거 보세요. 맞지? 각도기로 재는 듯한 네, 30cm 티비터 잡아 재는 듯한 느낌이에요. 점프가 이래요. 그러니까요. 정말 1cm도 오차 없는 잠시만 리즈. 겐트가 결국은 이거 해낼 것 같은데요? 겐트의 감소 지금 디바로 뛰어왔죠. 바빠서 추가 시간! 솔저까지 뛰어오고 있어요. 솔저! 토비! 솔저까지 뛰어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다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빨리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1점 가졌어요. 1점. 솔저는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제 입대 안 되거든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거 이거 여기서 중력 일단은 15초? 원스 폭탄 하나 14초? 자, 진정은 하고요, 조금. 자, 에스카, 그리고 이태준, 딜러드 궁 돌아와 있습니다. 8초에요, 8초. 네. 이거, 이렇게 빨리 준바가 잡혔어요. 그리고 에스카가 몰아내면서. 감수까지. 아, 만약에 무겁자. 자, 궁은 그냥 빠졌습니다만. 한 명씩 잡히면, 시간. 한 명씩 잡히면 미래가 없죠. 네. 네. 자, 더헬 애써 봅니다만. 이렇게. 마무리. 예, 잘 잡혔어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막았죠. 그러네요. 네. 결국 마무리는 에스카가. 네. 끝납니다. 3점으로 마무리합니다. 턴박스 T6. 정말 수준들이 높고요. 네, 근데 정말 불쌍했던 것은 앞이 안 보였던 리즈 선수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 화면으로 저희도 다 같이 봤잖아요. 네. 앞이 안 보여요. 비켜주지. 네. 아니,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맞춰요. 아니 이거는 길막이 아니라 네. 예, 눈막이잖아요. 네. 그렇죠. 감수 선수도 막았는데 앞에서 미로 선수가 와가지고 자꾸 그 테슬라 범위로 지지고 방명선역이 안 보이고 예. 유재 옆에 생체선 던지지가 안 보여가지고 우리 바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네. 가장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경기였는데 정말 재밌는 경기네요. 방송만 아니면 진짜 네. 유튜브 문자가 막 그렇죠. 근데 사실 감수 선수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럼요. 미로 선수와 류재용이 아나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선에 와서 오히려 바스티온 바로 수면총 맞추려고 둘이 앞에서 교란해준 플레이가 일품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조카크레파스부터 시작해서 다 나올 수 있는 네. 상황인데 그렇죠. 예. 네, 우리 진정하고 네. 그럴 때일수록 그럼요. 나올까 말까 하다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네. 화를 내면 챙겨야 됩니다. 예. 자, 이제 휘나티카이가 공격입니다. 자, 컨팩트 T6 명훈 선수가 겐지 그리고 리즈가 맥크리 이번에는 네. 바꿔왔네요. 역시 명훈 선수의 겐지는 확실히 좀 인상적이긴 한데 네. 그래도 수비를 여기서 뭐 4분 30초를 버티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예. 여길 최대한 버티다가 비거점에서 막아서 예, 승부를 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태준 선수가 이번에 겐지거든요. 공격 겐지. 그리고 지금 준바 선수가 화면에는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준바 선수가 킬로그에 가장 먼저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만큼 뭔가 급하다는 얘기예요. 네. 본인이 먼저 게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앞선 플레이를 한다는 건데 계속 잘립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게 뭔가 힘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네. 조금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카. 자, 딜. 미로 잘렸어요. 미로 잘렸죠. 예. 자, 시작 분위기는 확실히 컴바스 패스가 좋긴 한데 에스카 선수가 또 여기서 둘 잘라주게 되면 위치 너무 안 좋아요, 방금. 코비에게 숨겼고 질풍산 들어갔던 네. 명훈 이번 턴은 예, 뚫을 수가 없고 근데 이번 타임의 싸움에서 이 정도로 대패하게 되면 이 다음 턴도 못 들어요. 네. 감수 조금 무리해서 나갔다가 잡혔습니다. 수비 쪽은 멀어요. 네. 뭔가 될 것 같을 때 급한 쪽이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네. 네, 줌바 선수도 평소보다도 군기에지 채우는 게 좀 느려요. 네. 그렇죠. 네. 좀 더 집중을 하고 급하지 않게 팀을 이끌어줘야죠. 포터스티식스의 중심은 사실 탱커들이 잡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네. 자, 풀스톱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강벽상성이 빠진 미로예요. 그리고 이제 고에너지 줌바 선수 좀 많이 채웠거든요. 자, 이제 내려가서 명은 내려갔어요. 벌써 용거. 오! 용거. 오, 진짜 잘하는데 이번 경기? 그냥 평균으로 잡았죠? 흉견에게요, 흉견에게! 아! 야, 결국 해결책 에스카 나눠받고 자, 둘 잡았습니다. 오, 용감 따라가! 자, 끝까지 쫓아가서! 아, 정리! 아니, 진짜 에스카 오늘 아, 진짜 섬과 혹시나 안 맞을까봐 쏜 건데 네. 헤드 섬과 거기서 섬과 안 던졌으면 진짜 더 멋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죠. 저 손을 빌려오고 싶네요. 네. 예. 얼마나 되는지 정말 엄청난 이런 실력의 에스카 선수고 안 빌려줄 것 같죠? 당연하죠. 예, 예. 다시 태어나야 돼요 저렇게 하려면. 자, 어쨌든 한 점만 끝내기 성장한 이태준 잘 들어왔어요. 네. 네, 용검으로 하지만 에스카 선수 이태준이 삽니다. 하필 검을 뽑고 잤습니다. 검을 뽑고 잤기 때문에 이거는 성점밖에 못 딸 수도 있어요. 검을 뽑고 잤다는 얘기, 코를 골며 잤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궁극기 루나티카이 없습니다. 네. 자, 리지가 둘 끊어냈습니다. 리지의 리퍼예요. 리퍼는 사실상 약간 무릎표였는데 예. 자, 지금은 어떨지 궁 돌아옵니다. 정말 큰 것은 용검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네. 예, 이러면 겐지가 또 궁을 채우고 이것저것 하는 동안에 1분에서 1분 30초의 시간이 또 필요한데 그렇죠. 이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예. 바꾸러 가나요? 메트로에서는 로드오그 쪽으로 가서 화끈하게 좀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리퍼로 예. 아예 캐리력을 좀 줍니다. 네. 앞에 예. 있는 감 선수도 조금 더 피해를 주고 안쪽에서 어차피 죽음의 꽃이 돌아왔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리퍼라는 카드를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왜 저는 시작했는데 이제 오버워치 시작했어요? 좀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리퍼 한 방 한 방이 세서 그 탱커들에게 강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 여기서 이게 왠지 이런 식으로 야, 근데 살았어요. 힐이 줘, 힐을 줘 했는데 지금 힐 안 줬어요. 네, 모아놓고 여기서 에스카. 자, 에스카. 나노가 안 들어갔어요. 나노는 받았죠? 네. 자, 죽음의 꽃. 방금 잘 들어갔고, 아. 세상에. 이속 폭발을 받은 상황에서도 정확하네. 그러네요. 좋은데도. 줌바가 게이지는 좀 높은 상황이고 안쪽에서 지금 공놀이. 아, 선방 던지고 에스카 마무리 감수 잡습니다. 자, 소리방벽 루나티카이. 네. 이런 막 들어가서 때릴 수가 있어요. 소리방벽이에요, 바로. 예. 자, 미로가 다시 한번 잡고 에스카 잡았어요. 네, 나노 예, 아직 나노도 있어서 어쨌든 네. 잡고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수비 진영이기 때문에 잡고 죽는 건 결과적으로 좋아요. 그렇죠. 자, 원시 분노 교환은 수비에 유리한 건데 네, 막았죠. 이거 좀 쉽게 막았어요. 그렇죠. 원시 분노도 그냥 날아간 골이 됐고 그러네요. 이거 좀 많이 커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 카드 못 먹었는데 1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또 독점이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못 뚫는다는 얘기를 뜻하고요. 네. 네. 이거 또 독점 분위기예요. 야, 컨박세트6 오늘 루나티카이 정말 국내 최고의 라이벌이 될 것 같은 그런 팀의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전체적인 순위, 세계적인 순위로 봐도 루나티카이는 대한민국 최강. 그리고 전체 순위가 아마 세계 7위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컨박세트6랑 차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밸런스가 컨박세트6도 수준이 높다라는 거고요. 네. 마지막에 에스카를 믿느냐, 이태준을 믿느냐. 이태준을 믿습니다. 자, 근데 중력 사탄 그리고 죽음의 코치로 도는데 아, 믿느냐! 리즈도 잘하고 막 디바나 다 끌고 와서 네. 예 메이랑 같이 어떻게든 버텨야지 이거는 그렇죠, 리즈가 뭐 하나라도 더 잡아줘야 이거 네. 막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명만. 체력 없어요? 없어요. 기술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어려워지고 있죠. 그렇죠. 감소에게 19초 감소에게 나눠줬죠. 이러면 원시의 분도까지 차요. 예. 이게 이걸로 비비겠다 보면 결국 죽었어요. 줌바 이거 디바 이거 막히면 끝납니다. 이게 네. 막히면 끝인데 줌바 디바 안에서 네 이태준 한 명이 더 잘라서 네. 아 체력이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고 죽으면 끝날 수 있어요. 체력 상황이 루나티카이가 네. 굉장히 안 좋아요. 디바는 좀 더 버틸 수 있습니다. 와 막아요. 막는 분위기예요. 막아냅니까 여기 자 미로 체력 30초 아. 이제 벌스 폭탄까지 그러면서 미로 이게... 잡아내고요. 와, 결국 또 막습니다. 아니 진짜 이게 게임을 이렇게 어려운 탑픽이네요. 이런 탑픽 얘기는요 역대 국내에 있었던 모든 오버워치 경기 중에서 없었어요. 왜냐면 모든 라운드마다 1승 1승 뭐 점수 똑같이 따고 재경기 가고 네. 아 경기 하나 더 가고 네. 여러분 네. 혹시라도 미래에 캐스터 해설자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절대 혈압 높으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요. 야 정말
저희 심장 박동수가 계속 올라가고요. 그렇죠.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선수들 더 하겠죠. 진짜 네. 즐거운 주말 선물이에요. 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불금 아닙니까? 네. 불금. 불금 기분 그대로 아 빨리 오버워치 들어가서 달리고 싶어. 그럼요. 버그도 네. 고쳐졌는데. 네. 네. 아, 맞지 버그.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중요한 좀, 거거든요. 네. 네. 할 만해졌어요. 이제 행복만이 남아있습니다. 네. 여유와 행복. 행복과 네. 함께라면 복지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아, 네. 아 이분을 국회로 보내야 되나? 자 이제 예예 지금 네. 루나티카이의 에스카 선수 오디오 쪽에 약간의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가 들어와서요. 네. 저희는 잠깐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전 세계에서 이제 최고의 최첨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요. 보는 것처럼. 예, 아래 보시면요 포즈 오디오 이슈 우리 이런 게 써 있잖아요. 네 이유가 나와요. 근데 다른데 예, 대체로는요 뭔지 몰라요. 그냥 정지. 예. 그럼요. 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사인도 안 주실 경우에는 예. 저도 할 말이 없어질 때가 많은데 그렇죠. 지금은 저보다도 먼저 사인이 나와서 네. 아 저도 이걸 보면서 아 오디오 이슈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 친절하죠. 자. 아, 해결 벌써 됐답니다. 우리도 해결도 빨라요. 해결도 빨라요. 최첨단 기술. 이곳이 바로 네. 오지엔 에이펙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요. 마치 여기서 문제가 진짜? 생기면요. 네. 나눠받은 것처럼 저희 빨리 움직여요. 그렇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요. 예. 예. 저희 예. 정말 세계 최고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이번에도 네팔인 것 같은데요. 설마요? 예. 네팔이에요. 저는 하루에 1128. 네팔을 보호해야 돼요. 1128 꼭 나와야 돼요. 예, 예. 근데 오늘 1128이에요. 예. 자, 네팔 연장전 준비 됐습니다. 경기 가보자. 지금 현장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에 너무 몰입해 있으셔가지고 네, 이거는 네. 저는 어떤 팀이 이기더라도요. 아 오늘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런 경기 중계할 때가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에이펙스 사상 이렇게 치열한 경기는 없었습니다.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네팔 네. 단판이에요. 앞서서도 보셨으니까 아시죠? 심지어 성소도 똑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예. 똑같이 성소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한 번은 루나틱이 이겼단 말이죠. 그렇죠. 예, 이번에 컴팍세트6가 복수를 할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 컴팍스 팀의 리퍼픽이 사실 좋았었거든요. 이전에 막 로드오브도 있고 근데 이제 맥크리에 의해서 좀 판이 망가졌었는데 이번에는 또 명훈 선수가 아예 로드오브로 완벽한 빠플작전 미러전이죠. 맞아요. 예. 자, 명훈 선수가 이번에는 로드오브를 꺼내들었어요. 명훈 로드오브예요. 예. 네. 일단 뭐 전번의 성소에서는 에스카 선수 프리디라든지 뭐 이태준의 갈고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는 금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콤박스 어떻게 네. 대처를 할지 세계 5대 딜러 리즈 자 여기서 네, 자칭입니다. 자칭. 네, 자칭이에요. 꿈꾸는 예. 꿈나무거든요. 네, 딜러 꿈나무인데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살짝 소리탄이 에스카 에스카가 이번에도 안어를 끊었어요. 명훈도 끌려갔죠. 네 이태준 에스카 딜러들이 진짜 중요할 때 꼭 해줘요. 그것도 거점 활성화 딱 그 시간에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끊어주면서 먼저 중요한 잡아. 타이밍이고 첫 번째 싸움은 궁극기 게이지 때문에 정말 치열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아 이거는 좀 아쉽게 됐죠. 예. 에스카 선수는 확실한 뭐 세계 5대 딜러 안에 들어가는 선수인데 네. 예, 진짜 리즈 선수도 총을 확실히 잘 쏘거든요. 근데 합에서는 확실히 뭔가 쟁탈은 언제나 빼앗겨요. 일단 빼앗기고 시작해요. 맞습니다. 자 그걸 힘겹게 뺏어 올려니까 더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에스카 궁 돌아왔어요. 이거 감수 대지문서 있는 거 모르거든요 지금? 찍었죠? 그렇죠? 자, 대지분세는 들어가 그래도 여기 선방이 있어요. 와! 우와! 방금 지켰어요. 토비 끌려가는 거. 네네. 방벽조도 지켰죠? 자, 미로와 함께 토비 그리고 킬까지 연결될 와. 수 있도록 네. 만들었습니다. 이야, 진짜 뭐 날 잡았어요. 네. 오늘 에스카가 예, 네, 진짜 아 물론 나머지 선수들 정말 다 잘하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만 확실히 딜러로서는 반짝반짝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진짜 이 맥크리 하나만큼은 네.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아, 맞습니다. 아, 이번 턴에 리즈 선수의 황해의 무법자가 한 1킬 정도는 적어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네. 뺏어야 돼요.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자, 근데 체력 먹고 네, 체력 빨리 보강해야죠. 잘 지켜줘야 됩니다, 아군들이. 자, 갈고리. 자, 감수가 방벽 세우고 자, 리즈 황해의 무법자. 아, 효과가 없었고요. 네. 그 앞서서도 이런 그림 나오고 경기 쳤었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 중력자탄 루나티카이. 와! 대지분세. 아, 가지고 이렇게 가죽조 망치지네. 아, 나노까지 받은 망치 세상에. 미로. 미로의 타임입니다. 이렇게 되면 빼앗아봤자 90에서 90. 그렇죠. 네. 비빌 수도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게임을 하면서 느낄 때 그 딥
저기 라인 망치에 맞을 때가 사실 제일 서러워요. 그렇죠. 퍽퍽 소리 나면서 정말 별로 잔인하게. 별로 무거워 보이는 망치도 아닌데 되게 아파요. 잔인하게 때리잖아요. 좋았네. 지금 한 방 잘리면 게임이 끝나는 거고요. 근데 들어가도 좀 시간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측면으로 들어가서 이거 88, 89 김 선수가 방금 중격차탄 썼었는데 또 67호 네, 중격차탄 네, 자, 중력자 이번에 소리 방금 잘 들어갔습니다. 자, 아, 결국 하나 끊어요. 상대 딜러 리즈 끊겼죠. 99회 비벼야죠. 성광 그리고 아, 못 잡았어요. 근데 일단은 1대2 교환이라서 자, 이태준도, 네. 이태준도 자, 무조건 뺏어 와야 되는 컴박스 76 어, 또 뺐나요 이거? 에스타 뒤쪽으로 덧받아서 딜 29대 0에서 자, 토비 또 에스타의 프리딜 앞서서도 이 위치였거든요. 네. 네, 토비 빠져야죠. 토비 죽어요. 그렇죠. 이런 너무 프리딜을 좀 주면 안 되는 거고. 그럼요. 네. 아, 마무리를 에스카가 너무 화끈하게 했었던 바로 이 네팔 거기에서 졌거든요. 자, 감소 대지분세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나오는 타이밍에 진짜 두세 명만 넘어뜨려줘도 충분히 한 번 더 벌어볼 만해요. 시간 벌어볼 만해요. 자, 나노 받았어요. 네, 나노 받고 앉아. 수면총 류제홍 대지분세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킬을 자, 하지만 킬로 연결이 더 돼야 돼요. 이 정도면 만족스럽죠? 네네네. 아, 명호 명호! 자, 에스카. 네, 에스카 선수가 여기서 오늘 끊어내고. 아, 줌바! 줌바 뜨거워요. 네. 자, 네. 빈도 잡혔어요. 오, 이러면 50%까지는 그냥 뭐 무난하게 가는 그림이고. 예. 줌바공, 이번에는 줌바공입니다. 줌바공의 리즈공. 예. 중력 펄스 있죠. 중력 펄스면 또 시간을 꽤 오래 벌 수 있고요. 루나티카 입장에서는 이제 나노황의 무협자 각을 좀 만들어서 네. 한 명을 좀 잘라내면서 들어갈 생각일 텐데 그 중간에 줌바 선수의 공 타이밍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여기. 누가 이기시러 먼저 콜을 끝내야 못 끝내 먼저 자, 루나티카 이거 먼저 서로 그리고 황의 무협자 우리가 세웠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정확히 나올 수 있겠는데요? 완전 지금은 공교환이 제대로 됐죠. 네. 아니 이런 이 정도 이득공은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서로 간에 노리는 공이 있었는데 콘박스 티시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상대 공 두 개를 그냥 아예 무의미하게 빠지게 만들었거든요. 네. 어쨌든 에스카는 방벽이 감수의 방벽이기 때문에 기다려서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네. 리즈는 바로 붙이기만 하면 끝이니까. 자, 그렇죠. 하지만 루나티카이는 99퍼까지 왔기 때문에 한 번만 뺏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마지막 싸움이거든요, 이거 네. 사실. 오히려 급한 쪽은 루나티카예요. 맞습니다. 급해요 지금. 예. 자, 이태준 공만 차 있고 토비 곧 돌아오겠습니다만. 자, 콘박스 T6. 아까 뒤로 뒤로. 대제왕으로 대제왕으로 밀어버리고 있는 명훈. 자, 소리방까지 섰어요. 여기 더해 선수를 먼저 끊어주려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이거 오히려 에스카 딜로스.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침착하게 가라. 하지만 또 다시 역전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아이고 뒤인. 이거. 최근 에스카. 또 루나티기! 이걸 또 루나티기! 가져왔고! 예. 자, 비벼요! 이 정도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못 비벼요! 못 비벼요! 이거! 아니! 99대 99가 됐거든요? 99대 네. 0에서 99대 99로 따라가고 네. 엔딩은 에스카네요? 아, 진짜! 두 번 연속? 두 번이나 연속? 네, 경기 눈만 연속 했고요. 이 네팔 성소에서도 2연속으로 그랬고요. 맞아요. 똑같아요. 마지막은 무조건 에스카가. 네. 원샷 받아요. 네. 원래 마지막에 나오는 게 주인공인데. 네. 그러면 에스카가 주인공이죠, 지금까지는. 정말. 아, 맞...